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 복부 비만이 생깁니다. 이 복부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데요. 고지혈증과 고혈압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고요. 동맥경화증은 3배, 당뇨병은 10배까지 더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간은 12배, 무릎통증과 요통은 20배나 증가합니다. 한마디로 만병의 근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뱃살을 빼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운동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식이요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굶지 않고 뱃살을 뺄수 있는 식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식사법, 첫 번째는 바로 20분 식사법인데요. 사실 가장 문제는 과식입니다. 적게 먹어야 지방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과식과 폭식을 안 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20분 식사법인데요. 식사를 최소한 20분 이상 천천히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먹으면서 음식을 조금씩 입에 넣고 오랫동안 씹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과식을 방지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아주 중요한 식욕 억제 호르몬이 있죠. 바로 렙틴입니다. 이 렙틴이 분비되려면 식사를 시작하고 20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먹는 습관은 렙틴이 분비되기 전에 이미 많은 양을 먹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천천히 식사를 하게 되면 렙틴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음식을 먹을 때한 입에 15회 씹은 사람들보다 40회 이상 씹으면서 천천히 먹은 사람들이 전체 칼로리를 12%나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식사를 할때 아주 천천히 20분 이상 하는 습관을 길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장 지방을 줄이는 식사법 두 번째는 바로 거꾸로 식사법인데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었었죠.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를 할때 보면 밥을 먼저 먹으면서 반찬을 먹습니다. 이때 단백질이 들어있는 고기 반찬을 함께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순서를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 식이섬유를 먹는 순서가 됩니다. 물론 과일도 탄수화물에 속하지만 식이섬유가 밥보다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어서 먹어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식이섬유를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죠. 그러면 미리 먹은 식이섬유와 단백질로 포만감이 빨리 생겨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데요. 결국 내장지방을 만드는 것이 급격하게 올라간 혈당이 남아도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장지방을 줄이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미국 코넬대 연구팀이 12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가장 먼저 과일과 같은 식이섬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칼로리 섭취량이 적었고요. 지방과 같은 튀긴 음식에 대한 유혹도 더잘 참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내장지방을 줄이는 식사법 세 번째는 바로 12시간 공복 유지하기인데요. 하루에 세 끼를 먹더라도 최소한 12시간 동안은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머지 12시간 안에 세 끼를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잠들기 4시간 전부터는 금식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야 아침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2시간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 지방대사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빨리 효과를 보려면 16시간을 금식하고 8시간 안에 두 끼를 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간헐적 단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활용해서 지방대사를 촉진시키고 뱃살을 더잘뺄수 있습니다. 이렇게 16시간 단식하는 16대 8 간헐적 단식을 매일 하기 어렵다면 평소에는 12시간만 금식하고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날을 잡아서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4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은 수면의 질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상태에서 잠이 드는 것이 더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식사법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러한 식사법과 함께 운동을 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하게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또 식사법은 아니지만 술을 안 먹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뱃살을 빨리 빼기 위해서는 꼭 금주를 하셔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술은 살이 안 찌고 함께 먹는 안주 때문에 살이 찐다고 알고 계신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술 자체도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알코올 섭취량이 많을수록 내장 지방의 양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장 지방을 빨리 빼려면 꼭 술은 안 마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그와 함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이죠?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빵이나 과자 또는 떡, 면과 같은 음식이죠. 이런 음식은 지방이 적어도 혈당을 올리고 결국 중성지방 수치를 높입니다. 그래서 내장지방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뱃살을 빼기로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은 어떨까요? 이것도 가능하면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시는 것이 훨씬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뱃살을 열심히 빼고 계신 분들에게 꼭 하나 더 권장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영양제도 잘 챙겨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이 빠지다 보면 지방이 파괴되면서 몸에 독소가 더 많아지고 결국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줘서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살이 빠지다가 나중에는 멈추고 다시 요요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 마그네슘, 그리고 여러 가지 항산화 영양제를 함께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C, 또 40대 이상이라면 코엔자임 Q10도 챙겨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내장 지방을 빼는 과정에서는 더 열심히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건강하게 지방을 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한 식사법과 여러 가지 중요한 팁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뱃살 줄이시고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